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군사 분쟁은 현대 전장의 첨단화 경쟁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을 비롯한 공중무인 자산들이 아군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영화 속 상상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무인기와 드론, 미사일 공격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하는 레이저 대공무기와 드론 방어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남북의 군사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선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과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9.19 합의파기가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발사는 그동안 위태롭게나마 유지되었던 9.19 합의의 완전한 사망선고를 내려버렸는데요. 이미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던 북한은 공공연히 3차 실험 가능성 역시 내비쳐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위배하는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무덤을 판 것입니다. 다만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왜 한국은 되는데 북한은 안 되냐는 주장입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게 어이없지만 예상외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면서 왜 한낱 위성에 지나지 않는 북한의 만리경 1호는 대단한 잘못인 양 제재를 가하냐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며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의 핵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다리 걷어차기니 어쩌니 비아냥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핵확산금지조약 통칭 NPT 덕분입니다. NPT란 이름 그대로 비핵 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와 보유국의 핵무기 양도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인데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입했었던 보편적 가치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은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말해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만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03년 NPT 탈퇴 이후 독자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핵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그리고 이를 우주에 쏘아올린 천리마 1형은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용에 직결되는 장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이 이를 지구의 어떤 곳이든 투발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위한 정찰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도발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발일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를 국내 모원론조차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찰자산에 대응했을 뿐이라거나 민수용 인공위성 정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내용이 발표된 지 단 하루 만에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며 아예 9.19 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9.19 합의를 위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멀쩡한 군사합의만 날렸다 혹은 북한의 도발 명분만 만들어졌다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합의가 나름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군사분계선 내에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은 막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5년간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수만 수천 건에 달하며 그중 17건은 국방백서에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즉 북한은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식 도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의 자체는 충분히 고평가 받을 만하나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이 문제였던 셈인데요. 일례로 22년 있었던 북한의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이나 같은 해 있었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천리마 1형 발사 사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은 지난해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전군 지휘훈련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 점령을 작전 목표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그것으로 모자라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공중물 역시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물 역시 이는 특별감시선을 넘지 않아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수의 무인기가 수도권 일대를 날아다녔고 그중 한 대는 서울 상공에 출현해 대통령실 인근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군사정찰위성이란 결국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9.19 합의 폐기 원인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을 방증하듯 북한은 최근에 정세 악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며 비난 세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것들은 신의를 지키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약속도 서슴없이 내던지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의 실책으로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군사도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딱 지금 북한 꼴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북한의 주장과 달리 합의 철회를 먼저 주장한 쪽은 북한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와의 커넥션 이후 성공한 만리경 1호에 자신감이 붙은 북한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간이 배 밖에 나온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걷어차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제한구역을 두고 있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상공정찰 및 전투기 작전이 불가했습니다. 즉, 북한에 비해 공군력이 우세한 대한민국에 더 불리한 내용이었던 셈입니다. 오죽하면 9.19 군사합의 초기에는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소 양보하는 대신 평화를 얻자는 취지가 있던 9.19 군사합의마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면 이젠 대한민국이 본때를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새로운 형식의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암살 드론입니다. 우리 군에서 깜짝 공개한 한국형 암살 드론은 채공 시간만 약 18시간으로 중계기를 통할 시 평양 상공까지 한 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흔히 닌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AGM-14R 라인엑스 헬파이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MQ-9 리퍼를 이용해 알카에다 수뇌부를 암살했을 때 사용한 바로 그 미사일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형 암살 드론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내년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4년이면 전력화에 돌입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미국처럼 군이 아닌 정보당국이 직접 운용하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이 개발한 무인기는 전반적인 설계로 볼 때 미국의 암살 드론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이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이리를 처리할 때 사용된 MQ-9 리퍼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만 알자와이리가 자기 집 발코니에서 암살되었을 때 당시 집에는 그의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암살 드론은 다른 이들의 추가적 피해 없이 극렬 테러단체의 수장인 아이만 알자와이리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이 사용했던 드론은 이른바 족집게 암살 드론으로 불렸고 여기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 닌자 미사일 역시 유명세를 탔습니다. 드론 활용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론은 군사정찰위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을 정밀 관측하는 데는 고고도 위성보다 드론이 적합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은데요. 대한민국 역시 4.25위성, 초소형 군집위성을 보완할 용도로 드론과의 연계정찰을 준비 중입니다. 위성에 비해 저렴하고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영국 항모에서는 모아비 드론의 이착함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무인함재기를 이용한 원거리 폭격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아비 드론은 제대로 된 활주로가 준비되지 않는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게 개발된 무인 드론으로 별도의 사출 장치나 강제 착함 장치 없이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면적도 약 152m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항공모함 대비 갑판이 짧은 상륙함 등에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장으로는 최대 16대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신호정보 수집기 등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공 가능 시간이 24시간을 넘는 데다 100kg의 탑재물을 싣고도 100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수송 등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아비 드론은 원격 조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조종 시스템으로 정찰이나 공격을 포함한 전방위적 활용이 예고되는데요. 실상 함재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무인 드론이라면 그 활용도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더욱이 상륙함 등에서 운용될 수 있다면 항공모함이 없는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인기의 활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유인함 제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단계부터 개발이 필요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끝끝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북한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과 다른 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군사합의에 대한 책임 공방을 논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약 1000대 이상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2m급 이하의 소형으로 타격 목적보다는 정찰, 감시 위주의 전력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형 무인기는 정찰 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고 추정되는 북한이라면 생화학 무기 운반이나 군사적 도발 및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전면전이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주일이면 박살날 북한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테러의 무인기를 동원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운영 중인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영공 침투 참사를 통해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어 열상 감시가 어렵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빠르면 2024년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 무인기를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 우리가 상대해야 할 가장 골치 아픈 적은 북한의 주 전력이 아니라 무인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북한의 뒷배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은 DJI 단 한 그룹만으로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형 드론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중국산인지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심지어 DJI는 드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암시장에 거래되며 타국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무인기 시장 중 약 28조 원을 중국 DJI 혼자 독식하고 있는 셈이니 당연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무인기에서만큼은 중국 무기답게 단순한 물량 빨로만 승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얼마 전 중국에 이어 군용 무인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튀르키예의 실험에 따르면 중국 무인기가 일종의 전자 지오펜스를 인식하도록 제작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한 드론은 중국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비행이나 무장 사용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감시 정찰용 드론의 경우 자폭하는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 드론의 기술 수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무인기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중국이 MQ-9 리퍼를 카피해 만든 윙룽의 경우 무장 탑재량만 480kg에 32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채공 시간을 제외하면 그다지 뛰어난 스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격이 고작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인데요. 반면 MQ-9 리퍼는 하드포인트만 7개에 종합적인 장비 탑재 중량이 1.7톤이 넘지만 한 대당 가격도 360억 원이 넘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윙룽보다 3.5배 많지만 가격은 27배가 비싼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윙룽 27기를 운용하는 게 남는 장사인데요. 대한민국의 KAMD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탄탄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드론을 상대하기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천국만 해도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지만
최대 8기 60mm 박격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의 박격 드론 리볼버 860은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요격 미사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반면 전장의 필요도가 올라갈수록 드론은 더욱 저렴하고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재사용 가능한 자폭 드론. 미국의 안드릴 인더스트리스에서 개발한 로드러너와 로드러너 M은 일반적인 드론이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제트 엔진을 이용해 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항속거리도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억 원대의 낮은 가격에 제트 엔진에 기반한 높은 기동성을 앞세워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드론을 공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상시에는 자폭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찰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경우 목표물의 모습을 전송해 정확히 공격하려는 목표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닌 경우 공격 취소 후 다시 기지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의 합판 드론. 우크라이나의 AQ-400 사이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가형 장거리 공격형 드론으로 약 42kg의 탄두를 탑재하고도 시속 140km에서 20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역시 최소 750km에서 최대 900km로 우크라이나 남부전선 헤르손주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122mm 포탄을 탑재하지만 무장을 최대한 줄일 경우 6.5시간 이상 채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Q-400은 운용자에게 직접 시각 정보를 전송해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성능이 러시아가 운용하는 샤헤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AQ-400의 가장 큰 특징은 동체가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 덕에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규모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방위 산업 구조가 박살난 와중에도 초기 생산량만 매달 100대 이상, 2024년 2분기면 500대 이상 양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격 역시 한 기당 1,900만 원 수준이라 우크라이나에는 제블린 하이마스와 함께 부국의 영웅이 될 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3. 시가전에 최적화된 수직하강 드론.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는 소형 드론으로 건물 밀집 지역에서도 수직하강이 가능하며 시가전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통형의 동체에 상단부 동축 로터로 구동하는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는 전체 무게가 약 3kg, 길이는 40cm 내외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정찰 모드에서는 15에서 30분 가까이 비행할 수 있는 데다 최대 사거리 역시 약 1km에 달하며 최대 시속 7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탓에 탄두 중량은 고작 350g에 불과하지만 시가지 대인 살상용으로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민간에서 보이는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비행체에서 벗어나 미사일 로켓 포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중국이 이런 드론을 만들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북한에 호되게 당한 이후 그나마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파통신법으로 개발해놓고도 사용할 수 없었던 제모부터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해당 시스템은 우선 수도권과 주요 공항 등에 접근하는 무인기를 식별하고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조종 주파수를 방해하여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제밍 체계입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은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제모 컴퓨터 장비 등이 한 개의 포대로 구성되며 고성능 AI를 활용한 딥러닝 레이더 표적 분류 기술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제밍 같은 소프트킬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물리적 타격으로 정무인기를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국내 모 망산 기업은 최대 8km 이내에서 정무인기를 포착하고 1차로 재밍을 시도, 실패 시 2차 포획, 3차 레이저 요격으로 연결하는 복합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속 9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90% 이상 포획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대부분 대응이 가능한데요. 물론 언제까지고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건 드론을 총알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끼지 않고 최대한 많이 퍼부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수많은 훈련과 무인기 비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드론 작전 사령부와 드론봇 전투단까지 건립했지만 아직까지 정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벽에 가까운 안티드론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격을 위한 공세 전력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CNN, BBC 등 해외 언론 매체는 영국 국방부가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 실험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고, 영국 국방부는 SNS에 해당 실험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주도한 드래곤파이어 실험은 지난 1월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표적에 대한 레이저빔의 정확한 요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드래곤파이어는 뛰어난 정밀도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동전 크기의 작은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거리는 기밀로 유지되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대공방어 시스템인 SM-2 미사일의 가격이 200만 달러, 하나 약 26억 5천만 원인데 비해 드래곤파이어의 1회 발사 비용은 13달러로 하나 1만 7천 원 정도에 불과해 향후 영국의 국방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드래곤파이어 같은 레이저 무기의 성능이 전투에서 입증된 적이 없으며 환경적 요인과 대용량 냉각장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함정이나 항공기에 설치되는 이동형 레이저 무기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며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최대 10초간 목표물을 조사해야 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화약 기반 무기와 비교했을 때 여러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 같은 저비용 저속 목표물에 대한 요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빛의 속도로 작동하는 레이저는 반응 시간이 매우 빠르며 소형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해 도시지역이나 민간시설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의 광학 센서나 감시 장비 파괴, 군사통신, 특정 목표물을 선별하여 정밀하게 타격하는 레이저 무기의 개발도 가능한데요. 이런 특성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술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가 지니고 있는 특징과 장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약을 기반으로 하여 발사하는 탄환과 포탄, 미사일 등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총에서 발사된 탄환도 똑바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곡선을 그리는데요. 레이저는 빛이라는 특성상 직진으로 발사됩니다. 이런 직진성과 초점 설정의 정확도로 인해 매우 높은 정밀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사와 동시에 거의 즉각적으로 목표물에 도달하는데요. 이는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화약 무기는 탄약을 사용해야 해서 항상 탄약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반면, 레이저 무기는 에너지 공급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포탄 공급 부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후방 지원의 부담이 적은 레이저 무기가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운영 비용은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탄약의 재보급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이저는 무성 무기의 장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발사 시 소음이 상당히 적거나 아예 없으며 시각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도의 정밀도로 인해 레이저 무기는 민간인 피해나 아군에 대한 오인사격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레이저야말로 궁극적입니다.
중국의 무기체계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단점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이라는 특성 때문에 직진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의외로 환경적 요인에 인해 제약을 받습니다. 비, 안개, 먼지 등 대기 중 입자에 의해 흡수되거나 산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은 특히 장거리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레이저가 위력적인 무기로서 성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고출력이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약이 필요 없는 대신 충분한 전원 공급이 필요하며 이런 문제는 이동식 플랫폼에서 운용 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냉각 시스템 또한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사용 시 많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냉각 시스템은 무기의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키며 이는 특히 이동성이 중요한 플랫폼에 부담이 됩니다. 미사일 등 기존의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의 단점을 보자면 발사 후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은 유도 기능이 있어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해서 타격하지만 직진하는 특성을 가진 레이저는 일단 발사되면 방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빠르게 기동하는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의 한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레이저 무기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미사일과 레이저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가장 좋은 방안은 레이저 무기의 단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도 레이저 무기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함정과 6세대 전투기입니다. 함정은 크기가 크고 에너지 공급 능력이 좋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에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드론 등의 소형 항공기를 방어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레이저가 활용될 수 있으며 적함정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과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되고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6세대 전투기의 공중전투 의약복, 미사일 요격, 지상 목표물 공격 등의 추가적인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덕분에 레이저 무기는 군사강국들이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레이시온사는 H4라고도 불리는 1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이미 미 공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미 육군을 위한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무기도 개발 중인데요. 개발에 성공하면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해 단거리 레이저 대공방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은 출력 5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 국방부사나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했습니다. 이 무기는 현존하는 레이저 무기 중 가장 강력한 출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전에 3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력을 더욱 높인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하려는 500kW급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에 성공한다면 무인기와 드론은 물론 적의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까지 레이저로 잡는 일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형태의 철통 같은 방공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냉장고만한 소형 레이저 무기도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 무기들은 함정이나 트럭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탑재해야 했지만 소형 레이저 무기 팬텀은 작은 크기와 가벼운 중량으로 성인 2명이 운반할 수 있으며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10kW급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소형 레이저 무기의 개발이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레이저 발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전기 공급 장치와 발사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중국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레이저 시스템용 내부빔 경로 조정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인 폐열 축적 없이 고출력의 레이저를 제한 없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획기적으로 진화한 레이저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레이저 무기는 사용할 때마다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빔이 품질이 저하되고 내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은 레이저를 사용할 때마다
신속하게 열을 밀어내고 레이저의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이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대공무기 블루건은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 시스템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레이더와 기타 센서 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루건은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갈매기 크기의 소형 물체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군은 대형 무인기나 순항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존하는 레이저 대공무기보다 훨씬 출력이 강한 300kW 이상의 출력으로 예상되며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 군의 대공무기 체계와 레이저 무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상 혹은 영화 속에나 실현 가능할 것이라 여기던 레이저 무기가 점점 현실화돼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산업, 효율적인 국방예산 운영 등을 위해서라도 레이저 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 핵무기 개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입니다. KAMD는 북한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에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 설계한 다중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요. 다양한 고도와 거리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PAC-3, M-SAM-1000궁, K-SAM-신궁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AC-2는 1950년대 말에 실용화한 AJAX에 나이키 허큘러스를 대체하기 위한 일원으로 SAM-X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독일이 도태시켜 보관 중이던 중고 PAC-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개 대대 8개 포대를 도입하였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단순히 항공기를 격추하는 지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종말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 요격 미사일로 중고도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2는 발사대를 차량에 실어 이동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발사 차량에는 900kg 미사일 4발이 장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30분 이내로 철수와 배치가 가능해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기동성에서도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팩2를 팩3로, 2020년에는 1조 6천억 원을 들여 ANMPQ-53 레이더를 ANMPQ-65 레이더로 교체하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했고, 현재는 팩3의 세 번째 개량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SAM-1000궁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개발에 성공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고고도에서 다가오는 적미사일을 중거리에서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혹독한 환경과 악천후에서도 정상적으로 발사가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1000궁 이전에는 1960년대에 도입된 포크 미사일과 나이키 미사일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포크 미사일은 최저 사정고도가 60m로 1000궁의 최저 사정고도인 30m에 비해 전술적 우위가 없고 항공기 격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나이키 미사일은 현대 지상발사 미사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2단 추진 방식에 모드를 바꾸는 데 15분이 소요되고 고정된 발사대로 기동성도 나빠 모두 1000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반면 1000궁은 요격고도 15km에서 유효사거리는 40km이며 회의사 방식의 탐색 레이더가 적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면 교전통제 차량이 분석 후 교전명령을 내려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며 수직발사가 가능한 콜드런칭 방식이며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킬트투킬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팩3처럼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기동성도 확보했습니다. KSM 신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주로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적 미사일 위협을 요격하고 적의 전투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천군과 동일하게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방식이며 미국의 FIM-92 스팅어의 명중률이 60%인데 반해 90%의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직접 요격하는 기능 외에도 목표물 주변 1.5m에 달하면 자동으로 폭발하여 요격하는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으며 IRCCM, 즉 방해 대응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궁은 15kg 정도의 무게에 1.6m 길이, 직경은 8cm 정도이며 2인 1조로 운용하여 개별적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궁이 개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휴대용 대공유도 무기를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종말 고고도 요격 체계입니다. 오로지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든 미사일이며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1800km에 달하는 ANTPY-2 X밴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가지고 있고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외에도 ICBM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운용 중이며 2022년 1월 예멘 반군 후티가 아부다비를 공격할 때 사드가 가동돼 요격한 실전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처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LSM도 개발 중입니다. 2022년 ADD 주관으로 LS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하고 실제 목표한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항공기 100개와 탄도탄 10개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니 전력화 성공 시 KAMD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리라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KAMD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과 비용, 경제성입니다. 대공미사일은 발사하고 재장전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하는데요. 재장전 시 소요되는 시간은 곧 대공방어망의 허점이 됩니다. 반면에 레이저 무기는 전력만 유지된다면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공미사일은 보유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6,60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가운데 900발이 목표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700발가량을 격추했지만 200발은 그대로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져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거기다 아이언돔에 들어가는 대공미사일은 한 발당 5만 달러, 하나로 약 6,700만 원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반해 아이언빔은 한 발당 1달러, 하나로 약 1,350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천궁 대공미사일은 한 발당 15억 원, 팩3는 한 발당 50억 원이며 북한의 저품질 미사일들도 요격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대공미사일을 대체할 무기로 대공 레이저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필요성을 일찍 깨달아 1990년대 초반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2019년에는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원의 개발을 시작했고 1km 거리의 철판 유도탄 표적을 명중하는 위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블록원은 20kW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위력의 레이저빔을 사용하며 시범에 선보인 유도탄 표적은 북한의 화성7형 소형 무인기의 재질과 흡사하다고 전해집니다. 작년 시험 평가에서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사거리가 3km로 증가했고 실제 비행하는 무인기 격추에도 성공했다고 하니 전력화가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시험 평가에서는 3km방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하는 격추율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블록원의 레이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블록원 연구를 시작했음에도 벌써 전력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진보된 기술력과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방사청과 ADD는 향후 30kW로 출력률을 높인 블록2를 개발할 계획이며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무력화할
300kW급 레이저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대공 레이저 무기는 북한의 장사 정포나 드론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도 아이언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쉽게 격퇴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열심히 개발에 열을 올리는 순항미사일이 무력화되고 더 나아가 레이저 무기를 대공 방어용만 아니라 전투기나 함정장갑차에도 탑재한다면 말 그대로 세계 군사력 판도가 뒤바뀌게 될 거라 자부합니다. 그만큼 판도를 뒤집을 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이스라엘, 영국에서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출력 3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출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도 라파엘과 함께 아이언돔에 레이저 무기를 추가한 개량형 아이언빔을 개발 중입니다. 아이언빔은 최대 7km 유효사거리에서 100kW까지 출력을 올린 레이저 무기로 2025년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은 지난 3월 드래곤 파이어라고 불리는 레이저 유도 에너지 무기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레이저가 공중표적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장거리에서 동전처럼 작은 목표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향후 영국 해군 함정이나 대공방어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출력면에서 약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긴 했지만 레이저 무기를 실제로 전력화한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전력화에 성공한 건 1999년부터 이미 하나에서 고출력 레이저 광원 기술과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기술력과 연구 성과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레이저 출력이 높을수록 에너지 공급이나 비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적의 항공기나 잠수함 격퇴가 목적이 아닌 드론과 무인기 격추 목적으로 개발했기에 다른 나라들이 겪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기술 수준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블록원이 개발되어 후반기 세계 최초로 전력화 예정인 상황에 30kW로 출력을 올려 업그레이드할 블록2와 더불어 300kW 수준까지 출력이 오른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다만 압천호와 같은 기상 상황이나 빛이 굴절될 우려가 있는 비나 눈이 올 경우 제 기능을 다할지 미지수인 상태이기는 합니다. 또 장비 가동 시 막대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식혀줄 냉각 장치도 있어야 합니다. 단, 전력만 있다면 빛의 속도로 다수의 목표물을 빠르게 요격할 수 있고 한 발당 약 2,000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타워즈처럼 레이저를 쏘는 무기들은 영화 속 상상이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개발이 세계의 군사력 지표를 뒤바꾸는 게임체인저인 만큼 다음 개발에 나갈 최첨단 무기들이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